교회에서 사역하는 교역자를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교역자 청빙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댐이 붕괴되는 사고로 심각한 홍수 피해를 입은 라오스에서 한국교회가 긴급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장 통합교단이 발표한 교세 통계를 바탕으로 전체 교회들의 자립 수준을 알아봤습니다. 오는 20일 이산가족 상봉을 앞두고 남북이 상봉 대상자 최종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예장 통합 서울 동남로의 비대위가 명성교회 세습과 관련한 재판을 앞두고 선고 결과에 대해 수용할 뜻을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올해 초 종교인 과세가 본격 시행되면서 교회에서 사역하는 교역자를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역자 청빙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성도 거론되는데요. 교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한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한 기독교 관련 SNS 페이지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입니다. 목회자를 대상으로 교회 청빙 당시 한 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본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89%가 그런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교역자들은 구두로만 업무 내용을 이야기했고 때론 담임 목사와 교회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일이란 명분으로 과도한 헌신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경험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또 사역이란 업무 특성상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긴 어렵지만 보호장치가 필요하단 지적도 있었습니다. 2년 전 부교역자 사역계약서의 필요성을 제기했던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조성돈 교수는 부교역자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이들의 열악한 사역 환경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길 바랐다고 말했습니다. 사역하는 시간들이 정해지지 않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월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사역 계약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문제 제기를 우리가 해본 것이죠. 교역자 근로계약서 문제는 올해 종교인 과세가 본격 시행되면서 더욱 불거지고 있습니다. 법원 판례상 교역자를 근로자로 인정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판결도 있지만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신고하려면 원칙적으로 교역자는 근로자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근로소득세를 신고하려고 그러면 근로자여야 하거든요. 근로계약서가 있어야죠. 이제 노무관계에서 노사관계에서도 문제 생기면은 교회가 또다시 이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의 있거든요. 지 변호사는 특히 교회가 교역자의 업무는 사역이란 이유로 사회에서 말하는 근로의 개념과 구별해왔지만 이젠 변화가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교회법하고 세상법은 구분된다 해가지고 근로계약서 안 쓰고 이렇게 했었는데 자발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다 작성하고 또 4대 보험도 능력이 되면 다 가입해주는 게 저는 너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죠. 무엇보다도 교회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비롯한 교역자 처우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입니다. 구TV 뉴스 한진식입니다. 지난달 23일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주에서 수력발전소 보조댐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한국교회가 적극 나서 라오스 사고 현장에서 긴급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은 지난달 26일 라오스에 구호팀을 파견해 수해 지역 인근에서 이재민들에게 식량과 속옷, 수건, 돗자리 등 생필품이 포함된 구호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또 조리시설이 없는 임시대피소에 모여있는 주민들을 위해 취사를 위한 화로와 조리기구를 지원했습니다. 현지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류태진 목사는 슬픔에 잠긴 라오스 이재민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있다며 이재민들에게 한국교회의 사랑을 전하게 돼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 이외에도 기독교 국제구호단체 개인코리아가 현지에서 구호활동을 시작했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7일 구호팀을 보낼 예정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문을 닫는 교회가 늘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 재정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국내 대표적 교단인 예장통합교단의 경우 전국교회의 자립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통계로 알아봤습니다. 홍희연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이 2017년 교세 통계를 집계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통계는 각 노회에 소속된 전국교회가 온라인으로 보고한 수치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집계 결과 전국 교회 수는 2016년보다 다소 늘었습니다. 8,984개 교회에서 9,096개 교회로 112곳, 1.25%가 증가했습니다.
예장통합교단의 교회 수는 2008년 이후로 10년 동안 꾸준히 늘었습니다. 전체 교회들의 재정적 자립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수치도 공개됐습니다. 자립교회와 미자립교회 수를 비교해 보니 전국 교회의 평균 자립률은 65%였습니다. 10개 교회 중 서너 곳은 미자립 상태인 겁니다. 교회들의 자립률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같은 수도권의 경우 평균 자립률은 65%였고 충청과 전라, 경상, 강원 지역은 62% 정도의 자립률을 보였습니다. 제주의 경우는 123개 교회 중 95개가 자립해 77%란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예장통합교단은 현재 미자립교회에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미자립교회 한 곳당 월 평균 60만 원 정도를 지원했고 전체 지원금으론 160억 정도를 지원했다고 교단은 밝혔습니다. 한편 전체 교회 숫자가 늘어난 것과는 반대로 교인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인 수는 2016년 273만 900명에서 2017년 271만 4,314명으로 0.61%가량이 감소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장로와 권사 숫자는 늘어난 반면 안수 집사와 서리 집사 수는 감소한 부분입니다. 높은 연령대의 임직자는 늘어나고 교회에서 허리 역할을 하며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중간계층과 교육부선 줄어든 겁니다. 이 같은 결과는 사회 전체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연령대별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 교인은 전체의 25.4%를 차지했습니다. 교인 4명 중 1명이 60대 이상의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 오는 20일 3년 만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는데요. 남북이 상봉 대상자 최종 명단을 교환했습니다. 우리 측에선 93명, 북측에선 88명이 그리웠던 혈육을 만나게 됩니다. 당초 남북에서 각각 100명씩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최종 대상자의 수가 다소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자 조손 상봉, 형제 자매 상봉이 주로 이뤄지며 양측 모두 부부 상봉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산 1세대의 고령화에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측 상봉자들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금강산 면회소에서 먼저 진행하고 북측은 24일부터 3일간 가족들을 만납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행사가 열리는 금강산 시설 개보수 작업도 원만히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15일 마지막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오는 7일로 예정돼 있는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 무효소송에 앞서 예장통합 서울 동남로의 비상대책위원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비대위는 선고 결과에 대해 수용의 뜻을 밝히면서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비대위원장 김수원 목사는 총회 재판국이 더 이상 판결을 미루지 말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실망스러운 판결이 내려져도 감내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공정하고 일관된 재판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엔 총회 재판국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염려는 총회 재판국이 얼마나 신뢰를 잃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재판으로 인해 노예가 힘든 상황이라 빠르게 처리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재판 하루 전인 6일엔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이를 위한 기도회가 진행되며 서울 동남로에는 지난 4월에 열지 못한 정기노회를 29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드론에 폭발물을 실어 대통령 암살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야외 연단에서 연설하는 도중 갑자기 커다란 폭발물이 들리자 사람들이 놀란 듯 위를 쳐다봅니다. 이번 사건은 현지 시간 4일 수도 카라카스에서 열린 국가방위군 창설 81주년 행사에서 벌어졌습니다. 대통령과 고위 관리들은 다치지 않았지만 군인 7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번 사건을 자신에 대한 암살 시도로 규정하고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을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이륙 직후 추락한 멕시코 여객기에서 탑승자 100여 명 전원이 생존해 놀라움을 주는 가운데 탑승객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탑승객이었던 에스기엘 산체스 목사는 뉴욕타임즈와 인터뷰에서 비행기가 갑자기 하강하자 공포에 빠진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고 모두들 죽음을 예상했다며 당시 좌석에 앉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탑승자 모두를 용서해달란 기도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생존자 루디 디아즈는 우리 모두 살아났단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며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대다수 미국 개신교인들은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재정적으로 부유하게 사는 걸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이프웨이 연구소가 개신교인 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분의 2가 하나님은 내가 물질적으로 잘 살길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라이프웨이 연구소는 교회에 더 많이 나가는 성도일수록 하나님이 재정적인 축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며 많은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번영신학을 반대하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이들이 번영신학을 믿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스 기독교인들이 사상 최악의 산불에 고통을 겪는 그리스를 위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최근 수도 아테네 북동부에선 90여 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는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화재 당시 경찰이 주민들을 탈출로가 아닌 불길 쪽으로 안내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러 상당수 주민들이 차에 갇히거나 화염에 휩싸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지인들은 큰 재앙을 맞이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난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있다며 전 세계 성도들에게 그리스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성소수자들의 스포츠 축제인 게이게임스의 10번째 대회가 프랑스 파리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게이게임스는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들이 다양한 스포츠를 하며 친목을 다지는 대회로 4년마다 개최됩니다. 오는 12일까지 펼쳐지는 이번 대회엔 91개국에서 만 명이 넘는 성소수자가 참가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올해는 성소수자를 반대하는 국가에서도 선수들이 다수 출전했습니다. 반동성애법을 제정한 러시아에선 58명이 참석했으며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무슬림 국가에서도 선수들이 출전했습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북군 기무사령부 해체 뒤 새로 창설할 군 정보부대의 명칭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정해졌습니다. 이로써 이전의 보안사령부가 기무사령부로 바뀐 지 27년 만에 명칭이 바뀌게 됐습니다.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파문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령부 창설 준비 과정을 설명하며 사령부의 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직무 수행 기본 원칙과 어긋나는 지시에 대해 이의제기 및 거부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6일 새벽 시간당 93mm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강원도 강릉 시내 곳곳이 물바다로 변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해안 최대 해수욕장인 경포해수욕장 인근의 상가 주변은 무릎이 빠질 정도로 물이 차올랐고 커피 거리로 유명한 견소동 강릉항 길목도 마찬가지로 침수돼 차량 출입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은 많은 상가들이 휴가철 대목에 피해를 입어 장사를 접을 수밖에 없다며 상습 침수 지역을 재정비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는 10일부터 소방차 전용 구역에 주차하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같은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도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1차 적발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차 이상 적발 시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국민의식 변화를 위한 것이라며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홍의원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기독교연합이 한교총 한기총과 통합의 원칙을 결정했습니다. 한기연은 세계 연합기관 통합을 추진하되 동시 통합이 어려울 경우 한교총과 먼저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교총과의 통합 추진은 한기연 법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과 미납 분담금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광복절을 앞두고 오는 12일 구세군 아현교회에서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 기도주의를 개최합니다. 이날 예배에서 교회협과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은
함께 작성한 남북 공동 기도문을 낭독하고 또 분단된 한반도의 화해와 치유를 위해 기도할 예정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내달 3일 사회복지 포럼을 엽니다. 그동안 기윤실에서 공모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 좋은 교회상을 수상한 교회들이 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수상교회뿐 아니라 수상교회의 교인, 유관기관 사회복지사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 컴패션이 사이클링 기부 프로젝트를 전개합니다. 컴패션 후원자들이 자전거 레이스를 통해 온 오프라인 모금을 진행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후원하는 자발적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달엔 필리핀 어린이의 심장수술비 마련, 필리핀 아버지들에게 자전거 택시 후원 등을 위한 레이스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